성경 주력 282권 성종 24년 9월 2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승정원의 전교 학위를 의금부에서 조국치를 잡아다가 국문학위를 청하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이산 군수 이주정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보고하였으므로 관찰사와 절도사가 속았던 것이었으니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이 주정은 7월 17일에 절도사 조국치에게 보고하였는데 조국치는 오랫동안 머뭇거리고 즉시 개문하지 않고 있다가 8월 21일에 일어났어야 아래였으니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일 이 주정에게 속았다면 저는 이미 유서를 내려 용서하였으므로 지금 잡아오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선 글을 내려 사건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조방장 황형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진실로 마땅히 절도사의 절도를 들어야 할 것이나 만일 뜻하지 않은 임기응변의 일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로 하여금 절도사의 명령을 듣게 한 것은 한도에 두 장수가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임기응변할 일이 있으면 절도사의 보고를 기다리지 말고 마땅히 사세를 따라서 처치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변방의 방비에 관해 의논하다. 병조에서 영안북도 절도사 원준거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피인들이 스스로 서로 공격하는 것은 비록 항상 있는 일이나 서로 보복할 때 틈을 타서 속이고 노략질을 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방비하는 모든 일을 마땅히 신직하여 임기응변하게 하소서하니 명하 영도님 이상 및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윤필상 예급의 노사신 윤호 이철견 전문영 요지는 의논하기를 아랜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방하는 일은 마땅히 병조의 아랜바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이 북정한 후에 성 밑에 사는 야인들이 신에게 말하기를 지금 정벌에 종군한 사람은 반드시 중환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정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니므로 정벌에 종군하지 못한 자는 근무에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즉합이 만일 변방을 침범하면 저희들로 하여금 가서 토벌하게 하여 머리를 베어 오는 자는 서울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고 상을 준다고 하면 사람마다 힘쓸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전에 아산의 인물을 노략질해간 올즉합이 무슨 성인지 알지 못하니 절도사로 하여금 추문해서 아뢰게 한 후에 성 밑의 피인들로 하여금 가서 취하게 한다면 혹 사로잡아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다면 성 밑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올즉합도 변방을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우의정의 의논을 전에 의논한 재상에게 보이라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대저 변방을 방비하는 도리는 다만 마땅히 우리 변방을 굳게 지켜 저들로 하여금 노략질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입니다. 만일 허종의 계책을 사용하면 신은 별도로 화의 단서가 생길까 두렵고 또한 큰 나라로서 오랑캐를 대접하는 도리가 아닐 듯합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우리나라는 올즉합과 더불어 이미 깊은 틈이 있는데 이제 또성 밑의 야인으로 하여금 가서 토벌하고 머리를 베게 한다면 한갓 공이 없을 뿐 아니라 피인들과 틈을 만드는 것이 얕지 않을 것이니 이게쯤은 시행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다만 아산의 인물을 노략질해간 올즉합이 무슨 성인지 알지 못하니 절도사로 하여금 피인들의 탐문으로 인해 아뢰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하고 노사신 정문영 요지는 의논하기를 오랑캐들이 서로 공격하면 중국의 이익이었습니다. 허종의 계책은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앉아서 저 적들을 제어하는 술책이니 절도사에게 하여 이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윤호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성 밑의 야인은 올즉합과 더불어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가 되어 있으니 능히 설치하지 못한 자입니다. 지금 비록 하유하여 잡아오게 한다 하더라도 형세로 보아 반드시 성취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청을 허락한다면 저들이 비록 능히 가서 취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우리에게 손해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란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그것을 육조 한승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한층 신존 노공 빌려자 신 홍계달 박승질 성현 성령 이유 윤원로 권정 신종호 김극유 이숙감 이덕순 강기순 김무 박원종이 의논하기를 올적합은 본래 선비들 야인과 텀이 있었는데 신해년의 입정으로부터 그 원한이 더욱 깊어져 부락을 침략하는 것이 거의 빈 달이 없으나 선비들 야인이 가히 더불어 겨누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강약의 형세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는 힘이 있어서 보복할 수 있다면 어찌 조정의 상전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큰 무리를 움직여 깊이 오랑캐 땅을 유린하여 위력을 보였으니 또한 좋게 그 심담을 두렵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소추의 힘을 빌어 그 조그만 공을 이루고자 한다면 비단 스스로 도량이 크지 못함을 보일 뿐 아니라 좋게 저들에게 원한을 불러일으키기에 알맞을 것이니 끝내 군사를 쉬게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노략질 당해간 임무를 능히 수행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로 그 상이 있을 것이니 허종의 계책은 아무도 시행하지 못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천추절 만골리해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종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들에 나아가 의정부와 육조의 잔치를 받았다. 이어 대내전의 사송 원숙 서당을 접견하고 상관인과 부관인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였으며 이어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렸다. 성종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이어 윤철이 천망 없이 수군 절도사에 제수되었는데 홍기달 성현 이숙감이 의논하기를 병조의 천망은 한때의 권위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에게 생각하기에 옛 사람이 이르기를 권은 성인이 아니면 능히 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전하께서만이 홀로 권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일에 있어서는 비록 전하라 하더라도 또한 어렵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른바 권이란 뜻은 말은 실로 잘못된 것입니다. 대저 사람을 쓰는 것은 중대한 일인데 신하된 자로 하여금 매사에 다 권위라고 하여 하게 한다면 잃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신에게 생각하기에는 이 표단은 협파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권위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자가 능히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홍기달을 등에 의논을 보고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실정을 알고자 하면 진실로 마땅히 고문해야 할 것이다. 정승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5일 병지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조극지에게 유치하기를 근자의 본도에 일이 많아 도원수가 몇해 계속해서 왕래의 관과 민이 피폐하고 군량도 충분치 못하므로 황령의 부임에 다만 군관 사인만 데리고 가게 하였더니 강변을 출입할 때 다만 쳐다보기에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절지에 큰 적을 만나면 혹 지탱하기가 어려울까 두려우니 본도의 별 군관으로 여러 진의 구좌를 분방하는 외에는 술을 더 헤아려서 더어주는 것이 좋겠다. 또 군령은 마땅히 한 곳에서 나와야 하므로 이미 황령으로 하여금 경의 절도를 듣게 하였다. 그러나 경과 황령은 각각 먼 곳에 있는 데다 사변이 생기지 않은 데서 생긴다면 사변이 생각지 않은 데서 생긴다면 여기저기로 서로 보고하는 때에 혹 기회를 잃을까 두려움으로 황형으로 하여금 만일 창졸간의 이의를 만나거든 임기 응변하고 경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대적 국가에는 법이 있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매양 권위로서 한다면 나라 일이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더욱이 홍기달은 바야흐로 이조 판사가 된 사람이니 만일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권위를 옳다고 한다면 어찌 그 폐단이 없겠습니까? 다만 그 정실이 있을지 없을지는 상감이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정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조와 병조는 다 정병을 맡고 있으니 만약 참으로 농권한다면 어찌 옳겠는가? 그것을 사업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산원과 율론으로서 정통한 자는 경외의 이직에 제수한다고 했는데 산원과 율론은 의관과 차등이 있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산, 율학은 서자는 입속할 수 없고 의학은 서자를 가리지 않으니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 율원의 배우는 바는 다 이직의 일임으로 이직에 제수하면 배운 바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은 업으로 하는 바가 본래 다르니 만일 한번 다른 직무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배운 바를 전제로 삼을 것인데 비록 본사에서 천전하더라도 정상품에 이를 것이니 곤면 장려함이 또한 지극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병조판서 한치영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 산의 인물이 잡혀간 것은 6월 25일인데 조국지는 7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조국지는 장승에 있었으므로 이산과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루면 도착할 수 있고 또 이목이 심히 넓어서 그 잡혀간 원인을 듣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덮어두고자 하여 숨기고 알리지 않은 것이니 청컨대 의금부에 아서 아랜바에 의하여 잡아 추국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이 주종이 감사와 병사가 있는 곳에 동일한 시각에 치부하였는데 감사가 지금까지 개문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글을 내려 물었다. 회개하기를 기다려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이세인이와 사례기를 조국치는 절도사로서 방아귀를 해이하게 해서 인물이 잡혀가게 하였고 또 숨기고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청컨대 의금부의 아랜바에 의하여 잡아와 추국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세인이 또 아뢰기를 실률한 자는 비록 이 주정이지만 실률하게 한 자는 누구입니까? 만일 주장의 위령이 평소에 행해졌다면 관할하는 모든 진이 자연히 두려워하여 복종하였을 것이니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주정이 군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방자하게 행해서 사돌이 잡혀가게 한 것을 보면 조국지의 어리석고 나약함이 장수에 합당치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조정의 산지방 군기의 중요한 일을 주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지금 도리어 이와 같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청컨대 잡아다가 추국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세인이 또 아뢰기를 병안도는 나라의 서쪽 관문이고 적과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변이 일순간에 생깁니다. 조국지가 비록 국마의 기량이 약간 있으나 평소에 위엄과 신망이 없고 또 장수로서의 지략이 결핍되어 있어 능히 엄하게 호령을 밝히지 못하여 진의 관할하에 있는 부하들로 하여금 드디어 군법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게 하여 나라의 위신을 훼손시켰으니 그 죄가 큽니다. 더욱이 이 주정이 두 번이나 첩보하였지만 알지 못하는 체하여 숨기고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옳겠습니까? 상과 벌이 받지 않으면 권장하고 징계하지 못합니다. 지금 편장과 비장, 유호와 이 주정 등은 다 잡아서 죄를 다스리는데 조국치는 주장으로서 홀로 죄를 더하지 않으니 어찌 권하고 징계하는 도리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속히 잡아서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세인이 또 아뢰기를 장수가 되는 도리는 충성과 지략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조국치는 능히 엄하게 약속을 밝혀 부하를 단속하지 못해 사졸들이 잡혀가게 하였으니 그 지략이 없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가히 알수 있으며 그 일을 가리고 덮어서 지리하지 않았으니 그 충성이 없음과 기군망상함을 또한 알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에게 한방면이 주장의 권한을 주고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신은 변방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송록교종청에서 아뢰기를 경제 육전의 모든 도의 천문 지리 복서 의학에 있어 혹한 가지 기회라도 전공한 자가 있으면 자세히 찾아 물어보고 삼가 조정에 보내기도 해서 발탁하여 등용하는 데 대비한다라고 하였고 대전에는 천문과 역산으로서 그 일에 정통한 자는 아뢰어 경외의 이직에 제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직 의원만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나라에 의원이 없을 수 없다. 만일 그 일에 정통하고 인기가 상당해서 특지가 있으면 무슨 구애되는 바가 있겠는가? 성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7일 무후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희지와 사관행정은 유승조가 와서 조국치를 잡아다가 고문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8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들이 나아가 양로연을 행하였다. 노인 장임이 전내에 곧바로 들어와서 가사를 올렸는데 말이 심히 비리하고 뜻도 또한 황탄하였다. 병조의 사례기를 장임이 마땅히 전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인데 가음이 들어왔고 사금은 마땅히 금해야 할 것인데 금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아울러 주의를 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노인의 일인데 어찌 문책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사금은 임금의 허가를 수정하면서 일반 자빈의 범접을 맡던 군사이다. 태조 3년 1394년 종래의 차사 오를 고친 이름인데 태종 18년에 다시 사음으로 고쳤다. 성종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8일 김희 두 번째 기사 사관행정은 유승조가 와서 조국치를 잡아다가 군문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8일 김희 세 번째 기사 승재원의 전교하기를 잔치할 때에 전내 모든 일은 도승지가 하고 시위 군사는 병조에서 검거하는데 승지 등이 부복해서 머리를 들지 않았나 어떻게 살피겠는가 그물어는 머리를 들어서 살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8일 김희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금으로는 잔치에는 때에는 병예조의 당상관이 연탁 앞에 서서 모든 일을 검사하고 살피라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교서관에서 사문 유취를 인간해서 올리니 구십권을 문신에게 반사하라 명하였다. 성종실록 292권 성종 24년 9월 2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의지가 와서 아뢰기를 이 주정이 비록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보고하였더라도 주장이 된다는 진실로 마땅히 먼저 아뢰고 따라서 죽음 응하여 사실을 파악해야 할 것인데 조국치는 숨기고 알리지 않았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이 주정이 감사 이직에게 보고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아뢰지 아니하니 이직 또한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창건대 아울러 군문하소서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양의지가 또 농계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사관행정은 유승조가 와서 아뢰기를 조국치의 죄가 셋이 있으니 호령을 엄하게 밝히지 못해 어사를 메어 고기를 잡게 한 것이 하나요. 변방구사가 많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도 그 연유를 묻지 않은 것이 둘이요. 보고를 받고서도 한 달씩이나 머물러 둔 것이 셋입니다. 주장으로서 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더욱이 이 극규는 서울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들을 수 있는데 어찌 조국치가 지척지간에 있으면서 오히려 듣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정이 비록 숨기고자 해도 진영이 소속된 사람들이 연락골절하여 왕래하여 반드시 시끄럽게 떠들며 전파했을 것인데 숨기고 알리지 않았으니 그 속임이 심합니다. 청컨대 잡아다가 고문하소서 그리고 관찰사 이직도 아울러 고문하기를 청합니다. 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3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증공이 선정전에 나아가 양로연을 행하였다. 선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3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우의정 허종이 와서 아뢰기를 전에 평안도 군사는 금년은 합방하지 말 것을 청하여 이미 연호를 받았는데 근래에 성식이 있다고 하여 다시 합방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안도는 다른 도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부경할 때마다 반드시 영호송군이 있고 고산리에 적이 진입한 이래로 해마다 합방하여 오랫동안 변방에 있으므로 그 노고가 심합니다. 또 강가의 성보에는 인가가 적어 비록 분방할 때라도 군사들은 겨우 헉집을 지어 거쳐하는데 하물며 하방하는 때이겠습니까? 또 부방하는 군사는 면포를 가지고 가서 곡식과 바꿔 먹는데 금년은 평안도의 연변의 흉년이 이미 심해서 군량도 또한 어렵습니다. 지금 성식이 없는데 먼저 스스로 곤패하게 함이 없겠습니까? 신흥군사가 비록 많더라도 정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절도 3인 모든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강장하고 말이 있는 자를 뽑아서 나누어 지키고 합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군사는 정의한 것이 중요하므로 많이 두는데 힘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만일 군사가 다 소용이 없다면 비록 합방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헌이 헌단을 만든 이래로 적들이 자주 변경을 침범하였으므로 해마다 합방하는데 부경하는 사신의 형체도 또한 반드시 영호송군이 있어 기피함이 심하다. 정승의 말을 평안도에 빨리 유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30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고산리 진에서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한 사람 정득결을 방면하였다. 이에 앞서 정득결의 아비 정생이 노인으로 잔치에 갔었는데 그 아들과 서로 떨어져 있음이 몹시 괴롭다고 하소연하고 생전에 서로 만나보기를 애걸하였으므로 이 명이 있었던 것이다. 선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3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동부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제용감의 모물을 무역한 사람을 추국하는 일을 의경부로 이송하도록 명하셨는데 정승조를 추국하는 일도 또한 마땅히 같이 이송하여야 하는 까닭입니까? 하니 같이 이송하라 명하였다. 선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30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상임원에서 새로 만든 시명보를 올리니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임금의 명령은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예전의 예로는 정비와 관교에는 시명 옥보를 사용하고 토전과 장액을 내려주거나 외인과 야인에게 내리는 관교에는 대보를 사용하였으니 가볍고 무거운 것이 적당함을 잃어서 사체에 어긋남이 있다. 그러므로 개축년 3월 28일부터는 정비와 관교에는 대보를 사용하고 사패에는 시명 옥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정비마다 대보를 사용하면 인장의 자취가 너무 깎이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시명 옥보는 체제가 조금 작아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제 대보의 체제에 의해 황금을 사용하여 새로 시명보를 만들었다. 그러니 금 9월 30일부터 정비와 관교 및 외인과 야인에게 내리는 관교와 모든 사패에 모두 새로 만든 옥보를 사용할 것이니 이 뜻으로 중예에 효유하라 하였다. 시명보는 업의 하나이다. 교명, 교서, 교지 등에 사용하였다. 시명지보, 시명옥보라고도 하였다. 정비는 벼슬아치의 인면출적에 관한 정사의 비목 또는 금명부를 말한다. 관교는 교지이다. 대보는 업의 하나로 주로 외교 문서로 등에 쓰는 것이다. 조성, 국왕, 지보라고 쓰여 있다. 사패는 임금이 왕족 또는 공신에게 노비나 토지를 하사할 때그 소유에 관한 문서를 주는 일이다. 그또 문서를 말한다. 선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30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병한도 관찰사 이칙과 절도사 조국치에게 치서하기를 지금 의논을 드리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근래 본도에 방하는 일이 기묘함으로 인하여 제색의 군사가 해마다 합방하는데 부방하는 군사들이 그이가 다 포물을 가지고 가서 강변에 이르러 곡식이나 꿀과 바꾸니 피차가 함께 곤란합니다. 겨울철에는 말이 사고가 많고 금년은 농사도 충실치 못하니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금으로는 합방하지 말고 본도 군사로서 무죄가 있는 자를 간택하여 나누어 방하게 하고 절도사 우후 조방장 및 돈의 무죄가 있고 직질이 높은 수령이 요회지에 나누어 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 편부를 확실하게 헤아려 아뢰고 강변의 농사가 충실한지 충실하지 못한지도 또한 아뢰 아울러서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30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사관원장은 유승조가 글로 아뢰기를 이 산사람 신손 등 유 등이 6월 25일에 잡혀간 것을 이주정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보고했는데 조국씨는 계류시켜 두고 아뢰지 아니하였고 또한 죽게 된 연우도 추궁하여 묻지 아니하였다가 그를 내려 물은 뒤에야 계문하였으니 만약 하문하지 않았다면 그 물에 빠져 죽었다는 보고도 또한 반드시 숨기고 아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주정이 보고한 뒤로부터 어찌하여 23일이나 계류시켜 두고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조국씨가 주의에 대한 문책이 있을까 두려워한 나머지 덮어서 숨기고자 하여 아뢰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일은 평안도 사람들이 전파하여 시끄럽게 떠들었으므로 조정해서 들었는데 장성과 이상과의 거리는 다만 6일이면 갈 수 있는 노정이니 어찌 조정해서 먼저 듣고 조국치의 들음이 되어 조정의 뒤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본데 조국치의 정상이 더욱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청은대 빨리 죄를 다스리어 뒤의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그리고 이주정이 감사 이측에게 보고하는데 이측은 예산 일로 보고서 사건의 상황을 자세히 캐어서 조사하지 않았으니 청와대 아울러 국문하소서. 또 정승조의 일은 신등이 듣기에는 사안부에서 자세히 하게 국문함으로 유승조가 끌이어 그 구사의 아비로 하여금 상은하의 의금부로 옮기기를 청하였다고 합니다. 비록 사안부에서 일이 많아 능히 속히 구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만일도 의금부로 이송하면 더욱 지체될 것이니 청와대 이송하지 말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조국치의 일은 이미 치사하여 물었으니 회개를 기다린 후에 잡아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정승조의 일은 의금부로 이송하여 문처하더라도 무슨 방해되는 일이 있겠는가 하니 여승조가 다시 아뢰기를. 조국치가 숨기고 아뢰지 않았던 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변장을 자주 바꾸지 못한다는 고식책만 생각하시어 그 윗사람을 속인 죄를 소홀히 하십니까? 만일 국법으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신은 허헌과 이주정과 같은 자가 이따라 나와 변방의 일이 날로 그러될까 두려우며 조정이 변장의 희롱거리가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측은 방면의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변방 백성의 죽음을 마치 초계처럼 보아 힐문하지 않았으니 그 빠져 죽게 한 죄도 또한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유승조가 또 아뢰기를. 사안부에서는 비록 풍문으로 들은 일이라도 또한 거역하고 의금부에서는 다만 전지를 따라 구문할 뿐입니다. 다만 급속히 결단하게 하려면 마땅히 의금부로 입속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비록 의금부라 하더라도 이미 세상에 드러난 일을 어찌 숨기고 빠뜨림을 용납할 수 있겠으며 비록 사안부라 하더라도 그 하지 않은 바의 일을 어찌 능히 발적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주시로 282권 성종 24년 9월 30일 신유 여덟번째 기사 이달의 개성부의 예성을 개축하였다. 높이가 24척이고 둘레가 15,827척이었다. 성주시로 283권 성종 24년 10월 1일 M설 첫번째 기사 사흥부 장령 양희지가 와서 아뢰기를 정승조의 일을 의금부에 옮겨서 구금하지 말고 국문하도록 명하셨는데 의금부로 옮기면 모두 가벼운 형에 따라 추단합니다. 정승조의 범한 바는 대신으로 참아하지 못할 바인데 어찌 대신을 존중하는 뜻에 구애되어 이를 구속하여 다스리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조국치는 본래 변장이 합당하지 아니한데 그 범한 바가 이와 같으니 나지하여 구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대신은 마땅히 예로 대우할 것인데 어찌 그 주의 경종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싸우러 쓰게 할 수 있는가? 그대들은 비록 말하기를 사음으로부터 의금부로 옮기면 모두 가벼운 형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의금부 당상은 모두 대신인데 어찌 이같이 이르겠는가? 그리고 사람이 작은 실수가 있으면 극렬히 논박하여 넘어뜨리고 빠뜨리려고 하니 이것이 어찌 후한 풍습이겠는가? 이 주정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면 조국치가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양의지가 다시 넘겨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로 283권 성종 24년 10월 1일 M술 두번째 기사 사관원장은 유승조가 사례기를 조국치가 유호에게 글을 통하여 사로잡힌 사실을 이미 알았으면서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여 천총을 소비하고 가리였으니 죄가 더할 수 없이 큽니다. 청와대 나치하여 추국하게 하소서하고 정승조를 의금부에 옮기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시로 283권 성종 24년 10월 1일 M술 세 번째 기사
장녕 양의 지가와 사리기랄 유호의 공초에 이르기랄 병사와 평사의 말로 인하여 비로소 이산 사람이 사로잡힌 것을 알았다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조국지가 숨기고 아뢰지 아니한 정상을 알수 있습니다. 하니 잔각이라 내가 조국지의 죄를 덮어서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미 치사하여 이를 물었으니 내가 조처하는 바를 천천히 보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1일 임술 네번째 기사 영흥사람 임계춘이 제술의 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부름을 받고 왔는데 명하에 술과 음식을 내려주게 하였다. 또 승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시험하게 하자 승정원에서 진교역부로서 제목을 삼아 지어 올리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임계춘의 부한 나가 비록 잘 지은 것이라 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벽한 땅에서 생작하여 이만하면 또한 족하다. 호초 두 마를 내려주라 하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의지가 와서 정승조 조국채의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나에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정승조의 일은 의검부로 하여금 빨리 다스리게 하라. 또 도원수가 변경에 있을 때 들어 사로잡힌 자가 있었느냐. 조국채를 이 일로서 나 채울 순 없다. 이를 영동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양희지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정승조의 범한바를 자세히 아시면서 가두지 말도록 명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국가에서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의논이 대신에게 미치지만 조국치에 숨기고 아뢰지 아니한 정상은 명백한데 무슨 의심스러움이 있어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십니까? 하고 사관행정은 유승조가 와서 조국치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일본 사신의 전별식에서 자질 구레한 요청을 모두 들어주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늘 대내전 사성을 전멸하는 잔치에 원숙 등이 소매 속에서 서계를 내어 놓았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크게 비유하는 은혜가 멀리 미치고 화하고 밝은 교화가 치우침이 없어 신 등이 입조하여 관치와 정실이 풍요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청한바를 모두 너그럽게 허락함을 입었습니다. 오직 주홍만은 호령이 이미 나온 뒤에 두세 번 변경하였으므로 불만한 뜻이 앙앙합니다. 멀리서 가지고 왔다가 헛되게 가지고 돌아가게 합니까? 이른바 시집가기를 자랑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신등이 부끄러움이 있는데 하물며 돌아가면 국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겠습니까? 부는 하늘 아래의 것을 차지하여 돈과 비단이 창고에 넘치고 금과 은이 땅에 널렸는데 어째 그 넘치고 널린 것을 베풀어서 우리의 요구하는 바를 구제하지 아니하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의 약속을 회복하시면 만번 다행이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의 약속을 회복하시면 만번 다행이겠습니다. 또 정오의 서계 가운데 이른바 동전, 목면 등의 제급을 아직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삼가 명령을 기다립니다. 대내전은 귀국과 동계이고 일본의 명장입니다. 사국 태수가 되어 이웃 나라가 거의 지호간에 속하였는데 태평무사할 때이면 어찌 이런 요구가 있겠습니까? 국주가 된 자는 장생을 사랑하기를 아들과 같이 하는데 하물며 적자인 신계는 천리를 격하여 군루에 있으니 어찌 가엾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의를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신계가 백전백승하여 공훈을 세워 세상에 뛰어났고 대내전은 귀국과 서로 어깨를 가지런히 하면서 영구히 대리어의 맥락을 굳게 합니다. 엄동이 가까이 닥쳐올 것이니 박물의 값을 제급하여 빨리 기로에 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거로운 걸로 존남을 모독하였으니 용서해 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관인 신우 위문 위가 또 서계를 내었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엎드려 청하건대 성종의 귀국 사찰인 원강사를 두루 관람하기를 요구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안동노로 내려가기를 요청하며 통사인 참정 고공을 통하여 도움을 받기로 한 목면을 그대로 요구하니 빨리 제급해 주시면 빨리 귀국하는 닷줄을 풀수 있겠습니다. 차상원인 동네 현감 한공에게 서간을 보내 독촉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귀국의 흰 거위 암수 한 상을 못 위에 놓고 구경하기를 소망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자질구레하게 청하는 것 이름 모두 들어주라 하였다.
성경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4일 어리석 접판대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듣건대 수우가 날로 번식하라 늙어서 소용이 없으니 인간의 나노조 밭을 가는데 쓰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승기등이 아뢰기를 예수는 성질이 본디 조급하여 밭을 가는 데는 마땅치 못합니다. 마른 땅에는 빨리 달려서 밭을 가는 자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습한 땅에서는 물러서서 앞으로 가지 아니합니다. 이극배가 일찍이 하사를 받아서 수레에 메어 물건을 운반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병들어 죽었습니다. 재상의 집에서 오히려 기르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인간의 수익이겠습니까? 관부에서 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고 동부승지 권경우는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제주에서 사명을 받들고 가서 보니 산 북쪽은 바람이 기운이 춥고 세워서 초목이 쉽게 말라지고 산 남쪽은 겨울에도 눈과 서리가 없어 나뭇잎이 마르지 아니면 말을 기르면 매우 살이 찝니다. 수우는 극심한 추위와 더위를 두려워하니 만약 전라도에 나누어 기르는 수우를 제주도 산 남쪽 땅에 옮기면 뒷날의 범식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민간에는 과연 반사할 수 없다. 제주도는 땅이 따뜻함으로 번식할 수 있으나 다만 이 소는 성질이 조급함으로 배에 싣고 가면 경동하여 아마도 건너기가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성교시로 283권 성종 24년 10월 4일 얼쑤 두 번째 기사 조국치를 나치해 오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연필상은 의논하기라. 조국씨가 만일 사로잡힌 이를 알면서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였으면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신이 세조조에 있을 때 영변의 지역에 왕래하여 변방의 일을 제강하는데 이와 같은 일은 절도사가 간혹 미처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대체로서 이를 논한다면 한두 사람과 가축이 사로잡힌 것으로 인하여 변장을 바꿔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미 글을 내려 주문하였으니 그 회개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이것배 노사신 윤호 정문영 요지는 의논하기를 조국치가 만약 사로잡힌 것을 명백히 알면서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였으면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글을 내려 이를 물었으니 그 답사에 반드시 그 실정이 드러날 것이니 회부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했는데 승재원의 전교하기를 여러 의논이 내 뜻에 매우 합당하다. 한 가지 일의 잘못으로서 사람의 형화에 빠뜨릴 수 없다. 대관으로서 이를 유시하라 하였다. 성주실로 283권 성종 24년 10월 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봤다. 성주실로 283권 성종 24년 10월 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함 허침이 아뢰기를 조국치는 숨기고 아뢰지 아니한 정상이 매우 명백합니다. 청컨대 나치에 와서 고문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주장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면 조국치가 어찌 이를 알수 있겠는가? 만약 알지 못하는 이로써 갑자기 나치에 와서 다른 장소로 대신하게 하면 사치에 어떠하겠는가? 변장은 자주 바꿀 수 없다. 대신의 의논도 이와 같다 하였다. 이나여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이급배가 대답하기를 만약 사로잡힌 것을 하면서 사실을 아뢰지 아니하였으면 진실로 나치에 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글을 내려 이를 물었으니 회부를 기다려서 조치하여도 늦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주정이 익사한 것으로서 치부하였으면 어찌 그 속인 것을 헤아리겠는가 하였다. 허침이 또 아뢰기를 오후 유호의 조사를 보건대 숨기고 아뢰지 아니한 줄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유호에게 하문하시면 그 정상을 숨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국지가 참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마땅히 유호에게 물을 것이며 회보를 기다려서 이를 조치하더라도 늦지 아니하다 하였다. 대사관 허계가 아뢰기를 조국신은 비록 사의 재주는 있다고 하더라도 본디 변장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만약 호령을 엄하게 하여 아래 사람을 제어하면 어찌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면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어찌 한 사람의 조국치를 아끼고 변경의 백성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허침이 또 아뢰기를 몸을 버려 나라를 위하여 죽으며 순탄함과 위험을 피하지 아니하는 것이 대신의 도리인데 박근은 평상시에 있어서는 중한 녹을 달게 받으면서 종사하고 사명을 받아 북경에 가는데 미쳐서는 멀리 떠나는 것을 꺼려서 병을 칭탁하고 사피하니 어찌 대신의 도리이겠습니까? 상상께서 대신을 우대하시는 것은 비록 아름다운 일이라 하더라도 법사의 말을 마땅히 들어서 이 무리를 징계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깨우치게 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자,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평상시에 오히려 병을 참고 종사할 수 있지만 말리의 향차에 이르러서는 조그만 신병이 있으면 억지로 할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병이 없으면서 피하기를 꾀할 의지가 있는가? 병을 참고 가다가 도중에 지체되어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허침이 다시 아뢰기를 듣건대 박근과 권정은 조금 병이 있으나 홍기달, 박승질 등은 본래 병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반드시 병이 있는 것인데 세상으로 나이가 많지 아니한 자를 어찌 쉽게 얻겠습니까? 만약 묵은 병이 없으면 병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참작하여 조처하겠다 하였다. 거침이 또 아뢰기를 호주 관리가 범한 전직 외유 일을 신등이 초하여 기록해 두었 아뢰었으니 끝까지 국문하여 죄를 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와가 이란 정승조의 구사 분동의 아내가 정승조에게 장구하기를 내 남편이 기와의 일로 수감을 당하였는데 기와를 이미 구워 만들었으니 청와대 구처하여 빨리 석방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자 정승조가 드디어 충청도에 이문하기를 기와 이천장을 배값에 따라 곡식으로 바꿔 군자에 보충하라고 하고 또 경상도에 이문하기를 분동을 석방하라고 하였으니 그때 어찌 분동이 구사가 된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 뒤에 경상도 관찰사 이극동이 안동의 첩보에 의하여 충청도로 하여금 도로 징수하는 일을 2월에 호주에 이문하였는데 12월에 이르러 회복하기를 이미 곡식과 바꿔 군자에 보충하였으므로 다시 징수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사정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노비 신공의 일은 호조에서 포의 승인이 지나치게 가느다는 것으로 승이 굵은 견양을 수교하였는데 그 행문 이첩하는 데 미쳤으나 팔구승의 가는 배로 하여 차차 승을 더하였으니 사관원에서 아랫 상고와 부동하였다는 말이 옳은 듯합니다. 이극도는 포의 승이 지나치게 가늘어서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계문하였는데 의논하도록 명하였는데도 때에는 정승조가 도리어 이극도를 잘못이라고 하였고 예고하여 변명하는데 이르러서는 이르기를 내가 행문 이첩한 것이 아니고 이극돈이 스스로 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기망한 죄가 큽니다. 몸으로 이런 재용감의 시주는 겨우 10여장인데 그 보고한 화면은 거의 1,000여장에 이르렀습니다. 호조에서 마땅히 아뢰어야 하는데도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재용감 관리와 상인들이 부동하여 몰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가의 일은 호주에서 창고에 넣지 아니한 곡식으로서 주면 남는 것이 80여석이 되므로 나라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김의 비안의 전설을 이미 창고에 넣었는데도 주었으니 이는 어찌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국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라. 전직 외의 일은 이미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하게 하였으니 어찌 사헌부에 계달한 일을 폐기하겠는가 하였다. 허침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윤호는 이 창신의 일로서 열흘을 연달아 복합하였으나 마침내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요즘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점점 천가 같지 아니하십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사람이 죄를 입은 뒤에 혹시 허물을 고치는 이치가 있는데 만약 출연하여 끝내 수용할 수 없다면 아래로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신등은 추론하여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직무를 바꾸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직무를 바꾸는 것도 처벌하는 것이다 하였다. 허침이 아뢰기를 만약 대간의 말을 들어주시면 사풍이 따라서 바로잡힐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대간의 말을 낱낱이 들어주면 비록 사풍은 바로잡힌다 하더라도 억울함은 필수 없다 하였다. 성지순례 283권 성종 24년 10월 10월 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상부의 사례기라 판서 홍기달 치사 박근 판서 방숭질 우윤 권정 등이 정조사로 수점된 뒤에 멀리 떠나는 것을 가려서 병을 칭탁하고 사피한 죄는 유리장 70대와 도 1년에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합니다. 했는데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윤필상 윤호 정문영은 의논하기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라. 박관 등이 병을 칭탁하고 사피한 것은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대신인데 만약 참으로 병이 없으면 어찌 사피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죄가 병을 참고서 가지 아니하는 데 있을 뿐이니 아마도 전과하여 논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사헌부의 조율이 매우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홍은 모두 노병으로서 아뢰었는데 그 노병의 실상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하고 유진은 의논하기라 박근홍이 본래 병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어찌 병이 없으면서 그 짓으로 아뢰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죽음에 이르러도 가는 것이 가한데 문득 병을 이끌고 가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그 죄입니다. 했는데 장교하기를 영의정과 영도령 모두 계목대로 시행하라고 하였으나 나라의 대신이 되어 모두 이를 의논하는데 모두 그 마땅함을 얻어야 할 것이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형벌은 대부에게 올라가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비록 지위가 낮은 선비라 하더라도 형장을 함부로 가할 수 없는데 더구나 홍기들 등은 모두 대신의 지위에 있는 것이겠는가? 경 등의 뜻은 홍기들 등에게 형장을 가할 만하다고 여기는가? 또 이철견 유지 등은 말하기를 홍기들 등이 병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이다 라고 하였는데 대사는 말하기를 권정과 박근은 과연 병이 있으나 홍기들 등은 병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말에 차이가 있으면 무슨 까닭인가? 그것을 묻도록 하라 하였다. 허침이어서 말하기를 대중에서 말하기를 홍기들 박승질은 종사를 폐하지 아니하니 드러난 병이 없으며 다만 박근은 본래 병이 있고 권정은 또 천식정이 있으나 북경에 갈수 없는 데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기 때문에 신이 이것으로 아뢰었습니다 하고 이철견은 와서 아뢰기를 박승질은 본래 병이 있어 얼굴이 야위고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홍기달은 상을 당하여 무덤을 지키면서 중풍으로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는데 뒤에 충청감사가 되어 또 중풍이 걸려 항상 술기운을 빌어서 기력을 유지합니다. 하고 유지는 와사래기를 홍기달 등이 본래 병이 있는 것은 신이 잘 아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이 있는 재상을 억지로 병이 없다고 해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 옳겠는가? 박근등을 모두 용서하라 하였다. 석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5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강관 성세명이 아뢰기라 신이 선의사로서 경상도 연포에 가서 객관에서 잔치를 베풀고자 하였으나 객관이 협소하여 장벽이 부서지고 떨어져서 개견을 접대할 수 없어 부득이 성 안에서 베풀었는데 그 연회 때쓴 상과 기명도 깨어져서 누추함이 심하니 국가에서 중하게 대접하는 뜻이 너무 없습니다. 또 외사가 혹성 밖에 불사에 머물기도 하고 혹은 한거 외사에서 머물기도 하는데 신이 본 연포가 이와 같으니 다른 포도 반드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청컨대 관절사에게 글을 내려서 객관을 수리하게 하고 또그 연회 때 쓰는 기명도 파손되는 대로 바로 보충하게 하소서 하자 동부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이는 모두 관찰사가 살피지 아니한 소치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관찰사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5일 갑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점사를 보다.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 10월 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표현말이 아뢰기를 홍길 등이 중조사를 사피한대로 조율하여 아뢰었는데 모두 용서하셨으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하고 집이 민효증은 아뢰기를 평상시에 있었어도 우리 멀리 떠나는 것을 그래서 모두 병으로 사피하는데 만약 중국에 일이 있으면 누가 기꺼이 몸을 잊고 가겠습니까? 청와대 모름지기 이들을 처벌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하의 도리는 마땅히 난에 임하여 절의에 죽는 것이니 그대들이 아랜 바가 옳다. 그러나 만약 참으로 병이 있는데 경솔하게 만리길을 가다가 중로에서 사고가 있으면 또한 옳지 못하다 하였다. 표현말이 아뢰기를 예전 당나라 현종이 촉에 가서 있을 때에 중국에 사변이 많았는데 신라 사람이 멀리 촉에 가서 조문하니 현종이 기뻐하였습니다. 양나라 무제 때에 중국에 또한 난이 많았는데 본국에서 사명을 받들고 간 사람이 성 밖에서 3일을 섰었고 전조 정몽주는 구경하는 일을 당하면 명을 듣자 바로 행하고 집에서 자지 아니하였습니다. 신하의 도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인데 이제 박근 등은 평안 무사한 대를 당하였어도 모두 사피하였으니 더구나 위란한 한때이겠습니까?
결정은 과연 옳지 못하나 온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민효증은 아뢰기를 만약 진실로 병이 있으면 신등만 어찌 홀로 듣지 못하겠습니까? 전하께서 그 진실과 그것을 알고자 하시어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셨는데 대신들이 모두 바로 아뢰지 아니하고 천청을 속였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합니다. 이제 홍기달 등이 병이 있다고 하여 김수손을 특별히 품계를 더하여 보냈으니 그 부경하는 까닭으로 언제나 자급을 올리게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천간에 무릎지기 엄하게 징계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벼슬이 재상에 이르면 나이가 반드시 높은데 누가 작은 병이었겠습니까? 이번에 부경하는 사람마다 사편이 국가의 채무에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특징관 유자강은 아뢰기를 재상뿐만 아니라 질정관에 이르러서는 근래 모두 사편이신 아마도 조정의 정사가 이에 따라 점점 쇠퇴해질 듯합니다. 신하의 어리가 어찌 작은 병으로 군명을 사피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의 말이 마땅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있는 재상을 억지로 보냈다가 중노에서 병이 더하면 매우 옳지 못하다. 만약 병이 없으면서 그 짓으로 칭탁할 사피하면 또한 어찌 옳겠는가? 어제 대사원이 말하기를 박근과 권정은 진실로 병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마땅히 죄를 더할 자는 단지 홍기달 박승질 뿐인가? 하였다. 민효증이 아뢰기를 박근과 권정은 과연 병이 있습니다. 홍기달 박승질은 지금까지 질병이 없었는데 권위를 돌아보고 아까워하여 사명을 거리니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더구나 홍기달은 이조 판서가 되어 물망에 차지 아니한 것이겠습니까? 한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와 같이 헤아려서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박승질 등은 죄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민효증이 또 아뢰기를 정승조가 범한 다섯 가지 일은 모두 사정이 있는데 일이 발각되다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속였습니다. 죄성이 이와 같은데 지금 조옥에서 가두어두고 구문하지 아니하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표연말은 아뢰기를 일이 모두 사사로운 듯이 있으니 가두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임금이 조옥을 돌아보며 물었다. 유자강이 대답하기를 최진이 일찍이 제 용감정이 되어 비록 항상 출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화매하는 일을 최진이 항상 말렸는데 그 뒤에 부정 김녀가 최진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김녀는 나이가 많아 쓸모없는 사람이므로 조금 파면하더라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금 파면하더라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였다. 민효증이 아뢰기를 천녀 영의 비물을 개달하지 아니하고서 화매하였으 다면 반드시 이의가 있을 것인데 어찌 호주에서 재영감에 견제되어 일을 하였겠습니까? 서로 부동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김녀뿐만 아니라 정승조도 가도 국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두어서 국문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다만 의금부에서 바야흐 일을 국문하니 기망한 자는 마침내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판서가 혼자 하였는지 또한 알지 못하겠다. 이와 같이 바람이 불고 추운 때에 재상들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가두지 말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표 연말이 아뢰기를 정승조가 사헌부에서 끝까지 캐는 것을 미워하여 상헌하고 엄죄함을 호소하여 의금부로 옮기게 하였으니 어찌 사정이 없겠습니까? 하고 시도관 황계옥도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민효증이 아뢰기를 일에 관련된 박한, 박종경, 김귀지, 귀동 등은 정승조가 술책을 써서 숨기고 나타나지 못하게 하였으니 임금을 기망함이 이와 같은데 어찌 대신으로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가두어서 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가두지 아니하고 추국하더라도 어디로 도망하겠는가 하였다. 민효정이 또 아뢰기를 전일에 신등이 윤호노 이창신의 일로서 순삭을 농개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는데 사중의 일이 중단되거나 지체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신등이 중지하고 굳게 다투지 아니하였었습니다. 대제예로부터 왕비의 친족은 근신하는 자가 적었으니 한나라에 있어서는 두 장군, 두 소군, 음흥 등몇 사람뿐이고 당나라에 있어서는 오소뿐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방종하고 교만함으로써 패하였습니다. 지금 윤원노의 일은 대간이 청리라고 하여 고집하여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윤원노는 몰의에 몰두하여 상고와 같음이 있으며 또 재주와 행실이 없으니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또 윤탕로의 종이 의정부 난관을 능욕하였는데 만약 청리의 관련이 없으면 어찌 부정의 종으로서
의정부장관을 능욕하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외부의 세력을 믿고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조짐이 작지 아니하니 전하께서는 비록 죄를 가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마땅히 연통들을 불러서 훈계하셔야 할 터인데 처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 도리어 연탄눈을 알지 못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나라 문제의 광호는 전령이 있는 자를 골라서 그 외가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도 윤은노와 연탄눈의 무리를 위하여 한나라 때 했던 바와 같이 착한 덕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가르치게 하시면 어찌 집을 보호하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교만함이 넘치는 것을 양성하여 화폐를 이루게 하시면 유는 너 연탁네의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창씨는 특립 독행하지 않아 세상에 미움을 받는 자로서 말과 행실이 맞지 아니하여 사류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께서는 홀로 관계하다고 여기십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공명 정대하시고 사사로이 친근하신데 치우치지 아니하심으로 조정에 있는 신하가 모두 정희왕후에 부탁하신 바알 것임을 탄복하였는데 근래는 점점 천가 같지 아니하십니다. 외척의 신하는 어질고 어질지 못하면 묻지 아니하고 끌어서 기용하시고 이창신과 같이 또 아첨하는 자를 여러 사람의 언론을 물리치면서 이를 기용하시니 이 때문에 청리가 등용되고 간사가 자가 섞여서 기용되니 성덕에 손상됨이 큽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그대들이 말한 외척을 끌어서 기용한다는 것을 누구를 가르키는 자가 누구인가? 윤탁노의 종은 그대들이 처음에는 아뢰지 아니하였는데 유노노의 일로 인해 윤탁노를 아울러 논한 것이다. 평상시에 그 종의 무리를 잘 가르치지 못하였으면 과연 잘못이다. 그러나 어찌 이로써 주의를 더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호령도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범하는 자가 없게 할수 없는데 보통 사람으로서 그 집의 노예를 가르쳐서 외람됨이 없도록 할수 있는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윤원노와 이창신의 일은 전에 이미 유시하였으므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표연말이 아뢰기를 대간이 여러 달 동안 복합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자 말이 채 끝나지 아니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말한 청리는 어질고 어지지 못하면 묻지 아니하고 모두 기용한다고 한 것은 가리키는 것이 누구인가? 아니 민효중이 아뢰기를 윤원노는 본래 재주와 행실이 없는데 승지가 되고 이조참판이 되어 불법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종신토록 금고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대관이 능히 힘써서 다투지 못하고 연약하게 농기한 때문에 큰 죄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고 표연말은 아뢰기를 대저 풍속은 일조 일석에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이 보건대 요즘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습이 크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략 정탁은 궁인 심씨의 종에게 욕을 당하였고 판서 윤효선은 대방 부인의 종에게 용을 당하였으며 의정부 난간이 또 윤탁로의 종에게 욕을 당하였으니 그 조짐이 작지 아니합니다. 이제 정은 유승조가 벽제하며 가는데 조전은의 누이가 길을 다투다가 유승조가 데리고 가는 구사를 구타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대간을 능욕한 죄로 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서로 싸운 것으로서 이를 논한다고 합니다. 대간은 인간의 이목지간인데 이제 끓이지 아니하고 능욕하였으니 마땅히 그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아랫바와 같이 소사를 능욕하였으면 그 죄를 더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어찌 용서하겠는가? 다만 종의 무리가 서로 싸운 일로 인하여 죄가 그 주인에게 미치면 율문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피차가 모두 다 상처가 있으니 서로 싸운 것으로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표연날이 아뢰기를 길 가운데서 갈도가 호창하는데 누가 소사의 행차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좌우로 돌아보며 묻기를 사관의 뜻은 소사를 능욕한 죄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두운 밤에는 또한 알지 못할 이치가 있는데 능욕한 죄를 더하면 애매하지 않겠는가? 서로 싸운 죄는 가볍고 소사를 능욕한 죄는 중한데 한때의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으로서 그 죄를 오리거나 낮추면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니 노사시는 아뢰기를 소사를 능욕한 것은 대체 옳지 못합니다.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고 신주는 아뢰기를 갈도의 소리는 비록 밤이 어두울 때라고 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 알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의 도로의 선후를 각각 서로 추조하게 하였는데 처음에 바로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정원도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아니 민효증이 말하기를 유승조가 전하의 이목지간이 되어 어찌 이로라도 기망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제 비록 재상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일을 아뢰일 수 없는데 더구나 유승조는 지위가 낮은 벼슬이겠습니까? 다만 스스로 소사를 위하여 아뢴 것뿐입니다. 하고 표현말은 아뢰기를 그 삼절린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 바로 말하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 유승조가 어찌 감히 바로 아뢰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이럴 리가 만무하다 하였다. 노사신이 아뢰기를 정원이 벽제하며 가는데 감히 이와 같이 능욕하인데 서로 싸운 것으로 논한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유자강은 아뢰기를 풍속이 바르지 못한 것은 그 조짐이 작지 않으니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소사를 능욕한 죄를 더한다면 죄명이 다르지 않겠는가? 만약 주인을 모시고 돌아가다가 감히 소사의 종자와 서로 싸웠는데 그 주인이 되는 자가 금지시키지 못한 것으로 여겨 그 죄를 더하면 어떠하겠는가? 아니 여자강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비록 소사의 행차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부집할 때는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대가는 마땅히 존경하여 대우하여야 하는데 만약 직질이 낮다고 해 존대하지 아니하면 누가 다시 존경하겠습니까? 하고 표현말이 아뢰기를 소사인 것을 알면서 구사를 모두 잡아서 돌아갔습니다. 정원이 아무리 낮은 벼슬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이목주관입니다. 그 조짐은 막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진실로 소사를 존대할 것이다. 그러나 소사에서 거느리고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면 소사의 종자가 외람된 것은 누가 다시 금하겠는가 하였다. 민효증이 아뢰기를 대기에 법사를 두려워 공경하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이르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집이 민효증은 성품이 경직하여 일찍이 경연에 입시하면서 외척을 현명하지 못한 자를 많이 기용하는 것을 극렬 말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이른바 어질지 못하다고 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였는데 이때 윤원로가 특진관으로 앞에 있었으나 민효증이 그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윤원노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 윤원노가 부끄러워해 엎드려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하였다. 아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립독행은 자기 스스로 믿는 바를 지켜 세속 밖에 홀로 서서 초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벽제는 지위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구종 별배, 그러니까 벼슬아치 집의 하인이 그길 위에 자빈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갈도는 사은부나 사관원에 가느니 사진할 때 앞에 서서 길을 치우라고 소리치던 하례이다. 경직은 치조가 굽고 고둠을 말한다.